자, 그래서 교과서 구석구석. 자, 호스트하고 세 명의 히든 피플 인 스포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뭔가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준 뭐 마라톤의 페이서, 그다음에 카레이싱의 피크루, 그다음에 마운틴 클라이밍의 셰르파. 오케이, 그래서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about your job?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any와 some을 비교했을 때 의문문에서 진짜 궁금할 때 any를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외적이 아닌 일반적으로 is there something이 아니고 is there anything? is there 했으니까 존재 여부 있니가 되는 거죠. 있니. 뭔가 있습니까? interesting. 흥미로운 점이 about your job.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일에 있어서 anything interesting 있냐? Okay. Anything interesting? 어순주의죠. Okay. Interesting, anything 하면 안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 뭐, about 같은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페이서가 Pacers have flags or balloons showing their finish time. 페이서들이 지니고 다니는데, 깃발이나 풍선이죠? 뭐 해주는? 보여주는 그들의 완주 시간을 보여주는 showing their finish time 하는 balloons나 flags를 가지고 있다. 뭐 이거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의 명사 수식 생략된 거 주격 플러스 be 동사인 which are가 생략됐죠. 시제 현재니까 flags or balloons which are showing their finish time.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현재 분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 것인지에서 여기에 flex하고 balloons하고 flex or balloons하고 그 다음에 show하고 보여주다란 말하고 깃발 풍선은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현재 분사를 사용해야지 PP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앞에서 다 짚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pit crew는 a pit stop can be as short as 2 seconds. 그래서 pit stop이 자동차가 이제 막 레이스 하다가 점검을 받기 위해서 피트에 잠깐 멈추는 걸 피스탑이라 하죠. 2초만큼 짧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 짧은 시간 안에 뭐 check the car 자동차도 점검해야 되고 뭐 change the tires 해야 되고 뭐 change the tires 해야 되는 이유는 뭐 wear out easily 하기 때문이죠. tires wear out easily in a high speed racing. 뭐 고속의 레이스에서 타이어가 쉽게 easily 하게 wear out 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고요. 뭐 문법적으로 원급 비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so가 와서 pit stop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 so 뒤에 the pit crew has to work in perfect harmony. 그래서 pit crew는 일해야만 한다. must의 의미죠. 근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mperfect harmony.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뭐 전치사 in 썼고 전치사 뒤에 명사 왔는데 하는 역할은 부사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has to work니? 오케이. 그래서 how does the pit crew have to work?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does the pit crew have to work? 어떻게 일해야 돼? imperfect harmony. 그 다음에 셰르파는 셰르파스 like me 나와 같은 셰르파들은 among이라고 되어있고요. they have little difficulty breathing. 그래서 little이 이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ot이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하게 만드니까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숨쉬는 데 있어서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have little difficulty breathing. 뭐이 부분 매우 중요했죠. 중요한 부분들 요렇게 보여요. 분사의 명사 수식 원급 비교 그 다음에 표현 중에 뭐 difficulty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trouble이라든지, a hard time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나셔야겠죠. 그다음에 뒤에 동사의 형태는 ing 형태, 동명사 형태 봐야 된다는 거. 어디에서라는 말 뒤에 붙여놨습니다. High up in the mountains, 산 높은 곳에서 숨쉬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think and write, cheerleaders in football games, 축구 시합에서의 cheerleader들. 이제 cheerleader도 앞에 나왔던 뭐 뭐였습니까? 뭐 페이서라든지, 그다음에 pit crew라든지, 셰르파와 같이 뭐다? 얘들도 hidden people behind sports. 그래서 does not get 뭐 do not cheerleader 쓰니까 do not get attentions 이지만 매우 important as the players. 선수들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어리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Although people usually don't think that cheerleaders are part of football team,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a football game. Okay,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돈트를 넣었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해요. 데디아. 데디아의 생각, 겉 만드는 데시고 생략 가능 목적어라서. 치어리더들이 한 부분이다. 풋볼팀의 일원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치어리더들이 풋볼팀의 일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치어리더즈 데리고 왔죠. 치어리더즈 play an important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in a football game. 풋볼 시합에서. 오케이. 그래서 although가 들어갔고, 뭐 although에 대해서 얘기하면 양보의 부사절이고, 해석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고, 만약에 although가 만약에 여기 없다면, 그 다음엔 여기에다가 but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죠. People usually don't think that cheerleaders are part of a football team, but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a football game. 할 수 있다라는 거. Although하고 but의 관계, 위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although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though라든지,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H 빠졌네. 오케이. 뭐, 겉 만드는 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play an important role. 됐습니까? 이 표현 통째로 have difficulty in doing처럼 play an important role도 꼭 알아둬야 할 덩어리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by cheering in the game, 시합에서 응원을 함으로써 cheerleaders create team spirit. 치어리더들이 팀 정신,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협동심이라 하면 되겠죠. 또 우리는 하나다 라는 정신을 만들어내게 된다. By doing입니다.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고, 수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by cheering in a game. 시합에서 응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how do cheerleaders create team spirit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do they create team spirit? 어떻게 team spirit를 만들어내니? By cheering in a game. 시합에서 응원을 함으로써. 응원의 효과가 팀 스피릿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 이런 내용 파악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heerleaders also encourage their team and fans. 올수가 붙었으니까 역할 1번, 역할 2번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놓고 중요한 역할, 중요 역할 1, 중요 역할 2가 되는 거죠. 응원함으로써 팀 스피릿 만들어내. 그 다음에 팀과 팬들을 뭐한다? 격려한다. encourage 하면 힘을 북돋아주다, 응원하다. 뭐 cheer의 뜻입니다. 결국은 cheer. also cheer the team and fans. 팀 스피릿 만들어지고 팀 정신과 그 다음에 응원해준다, 힘나게 해준다. 그 다음에 to do their job well. 그들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cheerleaders need to be fit and strong. okay. fit 하면 healthy의 뜻입니다. healthy. 그래서 그들의 일을 well하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cheerleaders는 need to 동사 원형이니까 의무를 표현하는 have to라든지 must의 의미죠. must be fit and strong, have to be fit and strong, need to be fit and strong. 그래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cheerleaders들이 보통 이제 뭐 여자들인 경우가 많죠. 아니면 걔들 엄청 힘도 세고 강하다, 건강하다, healthy and strong하다, fit and strong하다. 자, 그 다음에 to do their job well 인데 to do their job 뭐 well의 해석은 그들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대동사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들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앞에 말로 가면 to create team spirit well 또는 뭐 to encourage their team and fans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팀 정신을 만들어내는 걸 잘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encourage their fan, team and fans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fit하고 strong해야 된다. also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need to 나와서 지금 요 문장부터는 뭐냐, 치어리더가 갖추어야 할 어떤 치어리더의 자격이라 할까요? to do their job well부터는 치어리더가 될 자격입니다. 그래서 치어리더가 될 자격 첫 번째는 be fit and strong이고, 그 다음 also 붙었으니까 자격 2번이 되는 거죠. 자격 1번, 자격 2번. 그래서 they also need to be good at jumping and dancing. 그래서 뭐 need to 또 나왔어요. have to, must
Be good at 나왔고요. 그래서 jumping과 dancing을 잘해야만 한다. 뭐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형태를 취해야 되겠죠. Cheerleaders가 cheerleaders의 덕목 첫 번째 need to be fit and strong. 그다음에 need to be good at jumping and dancing. 점프와 춤을 잘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most of all 했어. 그러니까 세 번째 자격 조건이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자격 조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을 얘기하니까 여기에는 most of all이 딱 맞습니다. Cheerleaders need to work as hard as players. 그래서 cheerleader들은 원급 비교 나왔네요. 선수들만큼 여긴 열심히라는 부사로 사용됐죠. 열심히 work 뭐 노력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의무를 얘기하는 표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면 사람들은 치어리더를 무시할 경우도 있다. 아, 저 사람들은 팀의 일원이 아니야라고 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 1 치어 바이 치어링 애너 게임 함으로써 they create team spirit 팀 정신만 팀의 어떤 협동할 수 있고 단결할 수 있는 정신력을 이끌어내고 they also encourage their team and fans 팀과 그리고 팬들을 아주 응원하고 cheer하고 encourage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 create team spirit도 잘하고 그 다음에 encourage their team and fans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need to be fit and strong 건강이 좋아야 되고요 need to be good at jumping and dancing 점프와 댄스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은 선수들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round the world In swimming, a tapper uses a long pole to help a blind swimmer swim.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hidden people인데 이번엔 수영에서 어떤 숨은 공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in 뭐 할 때에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수영할 때 있어서 a tapper라는 아까 뭐 셰르파라든지 페이서라든지 그다음 시어 리더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핏 크루 이런 거하고 같은 수영에서 그런 히든 피플 중에 태퍼 톡톡톡톡 치는 사람인가봐요. 이렇게 태퍼가 긴 막대기를 사용하는데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뭐하기 위해서 롱폴을 사용한 to help a blind swimming swimmer swim 돕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뭐하는 것을 앞을 보지 못하는 수영 선수가 수영하는 것을 자 help니까 help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은 동사 원형과 to swim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준사역 동사라는 문법에서 정말 많이 다뤘죠. 여기 to swim도 가능하다. 여기는 to help 또는 in order to help가 되는 거고요. to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So as to help a blind swimmer swim. 그래서 help a 동사 원형 또는 help a to do. 자, 그 다음에 달리기 시합에서 A guide runner runs 가이드 러너가 있나봐요 마라톤에 페이서가 있듯이 뭐 일단 일반적인 레이스 달리기 시합에서는 가이드 러너가 runs with a blind runner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runs가 동사 1번이고 and라는 접속사 나왔고 동사 2번이죠 병렬관계죠 그래서 여기에 help의 형태는 반드시 이 형태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러너가 뭐하고 뭐한다 달리고 돕는다를 end로 연결했으니까 여기에 단수니까 runs 여기도 가이드러너가 생략됐죠 가이드러너 helps him or her him or her는 블라인드 러너를 잡아왔습니다 stay on the track 오케이, help 나왔으니까 help답게 또 목적어 나왔고 여기에 to stay 해도 되는 준사역 동사 레이스에 달리기 시합에서 가이드 러너가 runs with a blind runner 앞을 보지 못하는 주자와 함께 달리고 그리고 가이드 러너 helps a blind runner 도와준다 그러니까 함께 뛰고 도와준다 뛰기도 하고 돕기도 한다 blind runner를 뭐하도록 stay on the track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blind football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축구에서는 A shooting assistant가 tells his or her team players which direction to shoot 그래서 blind footbal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hidden people로서 A shooting assistant 슛을 쏘는 도움이겠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뭐 assistant는 helper의 뜻이죠
말해준다. 누구에게? His or her team players에게. 뭐 이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긴 거 붙였습니다. 선수들에게 which direction to shoot? 어느 방향으로? direction 하면 방향이죠. which 하면 어느니까 어느 방향으로 슛을 차야 할지를 알려준다. 오케이. 그래서 which direction to shoot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고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고 연결된 문법은 간접 의문문이니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이 선수를 he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남자 선수 하시죠. 그러면 which direction he should shoot이라는 어떤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그가 차야만 하는지라는 간접 의문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Which direction he should shoot. 뭐 여기 he or she 넣으면 되겠네요. He or she should shoot. 어느 방향으로 차야 할지 그 또는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차야 할지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연결된 문법이 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5과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